그 다음에 학교폭력 요구, 제가 개발한 3탄 학교폭력 예방기, 이게 남의 말 전하는 것도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. 형법상 거기도 그 내용도 여기 나와 있고요. 학교폭력 예방 규제는 교실에 이제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었어. 근데 그거를 애가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. 죄가 될까요? 안 될까요? 네. 어떤 죄가 되는 거예요? 일단 문구님 왜 남의 걸 갖다가 취득하는 거니까? 전문가신데? 전문가죠. 이게 애들 그걸 못해요. 횡령죄예요. 좀 어려운 점유이탈물 횡령죄예요. 가로챘단 얘기예요. 그러니까 애들은 이래,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느님이 나한테 돈을 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. 이게 아니야. 그 죄예요. 횡령죄. 근데 그 내용이 이 학교폭력 예방기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애들이 낯선 행동, 나쁜 행동 하는 건 다 불법이에요. 거의 다.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 거를 제가 10년 넘게 모아놨습니다. 그냥 이걸로 가시면 그냥 내려가도 10년 넘게 한 걸 그대로 내려가도 되죠. 그래서 그걸 출력을 딱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애가, 우리 반 애가 어떤 낯선 행동을 해서 재빨리 찾아. 이거구나. 딱 걸렸어.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조회 시간에 퀴즈 내버리는 거예요. 문제 세 가지 안내해 드렸습니다.